어린 시절 누나는 자꾸 동생의 그림을 버렸습니다. 뭐 루브르에 전시될 그림도 아니잖아. 시간이 흐른 뒤 거리의 예술가가 된 동생은 자신의 그림을 들고 루브르로 들어가 벽에다 몰래 걸어놓고 나왔습니다. 모두에겐 꿈을 이루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겠죠. 10월 26일 클래식데이트 강민선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곡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. 이 곡은 피아니스트로 인정받는 관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피아니스트라면 응당 연주할 수 있고 연주해야만 하며 이 곡을 통해 비로소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을 정도로 프로 연주자로서의 가능성과 예술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니까요. 차이코프스키가 총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지만 이 가운데 협주곡 1번만이 유독 유명한데요. 다만 차이코프스키가 애초에 헌정하려고 했던 루빈스타인은 이 곡에 대해 진부하고 촌스럽고 부적당하며 연주할 수도 없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. 이에 차이코프스키는 한스 반 벨로에게 재헌정했고 1875년 10월 25일 보스턴에서 초연하게 됩니다. 한스 반 벨로는 매우 좋아했고 루빈스타인은 이 곡을 호평했던 것에 대해 차이코프스키에게 사과하였고 두 사람의 우정도 회복되었답니다. 차이코프스키가 절망과 불행한 상황 속에서 작곡한 곡이지만 결국엔 감동적이고 성공적인 작품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러시아의 향수를 자아내는 곡. 오늘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심포니 연주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함께 감상하실까요?